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눈 완벽하게 다 나았고요. 병원을 안 가고 코형 나왔어. 공지를 쓰고 그랬던 이유가 병원에 갈수 있는 시간대나 위치가 아니었어요. 예, 어제 그 유튜브 찍으러 강릉 갔다 와갖고 예, 하루 사이에 저희 단톡방에서 바이크 사고가 두 명이나 났어요.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고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오늘. 예. 어제 제가 그 세아쿤이랑 같이 강릉을 넘어갔습니다. 예. 수요일 새벽 완전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넘어가는 그 새벽에 출발을 해가지고 강릉에 낮에 도착해갖고 방 잡고 숙소 잡고 유튜브 찍고 먹방하고 그러고 이제 잤어요. 자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수요일 날 이제 저 공지를 휴방 공지를 쓰고 눈이 그때 진짜 많이 충혈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뭐 유튜브 찍으러 갔다가 눈이 너무 아파갖고 좀 그냥 안 되겠다. 오래 좀 쉬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급하게 예. 이렇게 저쓴 거였고요 공지를.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죠,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 오전에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선발대, 세아쿤이랑 나랑은 이제 선발대, 그리고 이제 한 다섯 한어한네명아 다섯 명 다섯 아 다섯 명 맞네요. 다섯 명이 후발대로 해가지고 중간에서 이제 횡성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복귀하고 또 그들이랑 같이 유튜브 영상도 조금 같이 찍고 그러고 이제 좀저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촬영을 이제 세아쿤이랑 나랑 이제 둘이서 그렇게 갔었어요. 그랬는데 오면서 얘네들이 그 카톡이 왔는데 사고가 났다 그러는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야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와 진짜 천만다행이야. 바이크 이거 빠갈란 거 봐. 이거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진짜 진짜. 예. 뭔 일이냐면은 봐봐. 완전 이게 스쳐날 날이라 그래가지고 얘도 거진 3천만 원 정도 되는 이저 스포츠 바이크. 예. 이게 막 300까지 나가는 아주 그 기암급이라고 보면 되는데, 예, 요 아줌마랑 사고가 난 거야. 그 포천에서 얘네들이 횡성으로 이제 그 홍천으로 이제 넘어오는 그 방면에서 그래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완전히 작살이 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이렇게 온 거야. 사고남, 씨발. 이렇게 해가지고 온 거야. 사고남. 사고남. 슈발. 이렇게 온 거야. 그래가지고 뭔 소리냐, 뭔 일이냐? 그랬더니 전화가 와가지고. 경찰 오고 난리도 아니었어. 완전 엔진도 뭐 이거 완전 그냥 완전 전손이야 전손. 바이크 작살남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마을 같은 데였어. 여기 보면 이제 그 포천에 마을 같은 데였고 여기였어 여기. 그러니까는 그 오고 있는 그 동생이 이 방면으로 요 방면으로 이제 여기서 요 방면으로 이제 왼쪽에서 오른 이제 앞으로 쭉 지나가는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차가 확 들어오는데 신호 위반을 해갖고 불법 그냥 그 직진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 차에 이렇게 박힌 거야. 아줌마가 신호 위반해갖고 그래가지고 명상이 있는데 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얘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 같이 다니는 애들이 거진 다 사실 장비를 거의 안 해. 우리뿐만 아니라 요즘 잘안 하는, 안할 수밖에 없죠. 너무 더우니까 사실은 그냥 뭐, 그냥 굉장히 얇은 긴팔 같은 거 입고, 그러고 이제 저 안전장비를 안 하는데, 아무리 더워도 얘는 안전장비를 무조건 하거든. 허리만 조금 삐끗한 정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저렇게 작살이 났는데, 어디 하나 부러져야 맞는데, 영상 보면은, 보면은 속도도 위반이 아니야. 속도도 위반이 아니고 적정 속도, 신호 다 지키고 가는데 가는데 여기서 요 아줌매가 아침에 출근길이었는지, 원래는 요 자리 있어야 되잖아. 마우스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 왜 이렇게 마우스 작게 나와? 보여요 저는. 아, 그래? 네, 보입니다. 요 아파트 모닝글로리, 여기 그 간판, 여기 아파트 사이, 요쯤에서 이제 그 신호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이미 정지선 넘었네. 정지선을 이미 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갈까 말까 하고 눈치 보면서 이제 그러고 있었고, 요 동생은 이제, 아이, 설마 들어오겠어? 내 신호인데? 들어오는 게 미친 거지. 이 아줌매는, 에이, 봐주겠지. 네가 멈추겠지. 하다가, 꽁! 요거 100대 0. 요거 100대 0으로 끝났어. 100대 0으로. 정말 다행이고. 그런 거지. 일도 안 나올 수밖에 없지. 자기 신호 지키고 저기 했는데, 이제 상대 쪽 보험사에서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지. 전방주시 태만이다. 우리가 잘못이야 했지만, 전방주시를 안 했기 때문에 네가 멈출 수도 있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되려 적반하장으로 그렇게 보험사들끼리 싸바싸바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래, 왕왕. 근데 다행히도 100대 0이 떴다. 저 아줌매가 굉장히 잘못을 한 거지. 일단 정지선 앞으로 나가 있었고, 그냥 뭐 횡단보도 앞까지 나가 있는 거는 진짜 선 넘은 거긴 한데, 우회전 차량도 아니고 우회전 그 차선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랬는데 이제 그냥 무시하고 그냥 질러버린 거지. 출근 시간대라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출근 시간이 아무튼 간에 제일 문제인 것 같아. 뭐 하는 짓이야, 정말. 그래가지고, 뭐, 저 아는 동생은 전혀 뭐, 책임질 건 없지. 몸만 이제 좀잘 저기 하고. 엑스레이 찍고 뭐 하고 왔는데 뼈에도 이상이 없고 정말 다행이지. 헬멧부터 해갖고 그냥 풀 장비, 아무리 더워도 풀 장비 다 하고 다니는데, 장비의 중요성을 이번에 또한번 느꼈겠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가 예전에 허리디스크 때문에 고생 많이 했었잖아.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너 척추 사이에 젤리 튀어나오면 이제 나중에 진짜 겁나 고통스러운 거니까, 원래 사고는 당일날 몰라. 자고 일어나 봐야 그때부터 이제 타박상도 몇 개월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MRI 웬만하면 찍어라 그랬지. 다행이야, 근데 사실. 너무 사고 난 것도 아닌 것처럼 전화를 이렇게 했었거든, 통화를. 야, 너 괜찮니? 이랬더니, 아, 형, 아줌마가 돌아와가지고 너무 괜찮냐고. 허리가 좀 나간 것 같긴 한데,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되게 저렇게 큰 사고에 의연할 수가 있나. 근데 또 보니까 바이크가 개작살이 나면 그 개가 바이크가 많은 충격을 흡수해 주는 거고, 바이크가 많이 다치면 사람이 좀 그나마 좀덜 다친대요. 어떻게 보면 참 바이크에 잘 매달려 갖고 충격을 바이크가 많이 흡수해 줬을 수도 있다, 이 말이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우리는 이제
그래가지고 애들 병원 수속해주고 뭐하고 그러고 이제 중간에서 이제 나머지 애들이랑 만나갖고 그러고 오늘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어제 공지에 눈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좀 악플들 많이 다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나는 근데 열받으면은 내가 지는 거라고 생각해. 예. 이게 절대로 이게 비벼서 되는 눈이 아니거든요. 그죠? 요거 절대로 비벼서 되는 눈이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방송 좀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눈 아프다고 며칠 전부터 계속 그랬어요. 예, 눈에 뭐가 들어간지 그 이후부터 무지하게 아프다. 눈이 아, 왜 이렇게 아프지 막 이러면서 막 인공눈물 막 넣고 그랬던 거 아실 거예요. 예, 뭐 댓글로 뭐눈 진짜 방송이 하기 싫으면 그냥 하기 싫다고 양심적으로 얘기를 해라. 뭔 눈을 그렇게 비벼가면서 나이 37 처먹고 무슨 애새끼들 학교 조퇴하듯이 그런 식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고 시청자들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나는 예전에는 그런 거에 참 열받아가지고 뭐 대댓글 쓰고 욕 쌍욕 받고 지랄병을 했었는데 그런 나의 반응을 보기 위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방송 좀만 본 사람들이면 내가 며칠 전부터 눈 아팠다라는 걸알 텐데 굳이 저렇게 해가지고 저거에 대해 좋아요 눌려가지고 저런 것들이 이제 베스트 댓글로 이렇게 나열을 해놓는다라는 거는 나를 괴롭히고 싶다. 어쨌건 너의 뭐 아팠건 뭐 어쨌건 너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욕을 좀 먹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세상 억까를 그렇게 억까를 할 수가 없죠, 저를. 그래서 근데 뭐 이제는 그냥 열받지도 않고 귀여워요, 사실은. 예, 귀엽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베스트 댓글로 막 올려놓고 방송하기 싫어가지고 꾀병 부리고 눈 비벼가지고 눈 충혈시켜가지고 이렇게 하고 사진 찍는 애새끼로 저를 이렇게 몰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냥 귀엽더라. 그 발상 자체가 아주 귀엽고 아주 그 뭐랄까요, 좀 몰상식하고 아주 천박해요. 예, 누가 임방충 새끼들 아니랄까봐, 상당히 좀, 예, 좀, 역하면서도, 예, 귀엽다. 나를 열받게 하기 위해서. 내 성질을 긁기 위해서. 예. 어쨌건, 방송 하루를 이제 쉬는 거는 변수인데, 그 변수에 그 쉬는 게, 아프다고 하는데 뭐라고 할 거야? 쉬는 동안만이라도 조금이라도 스트레스 더 받아라 하면서 저를 긁는 것 같더라고요. 귀여웠습니다.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는 왜 성지합창단하는 토요일은 꾸역꾸역 매주 방송을 키면서 성지합창단 하지 않는 날에 이렇게 아프냐?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날 아프지 않고 왜 항상 수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 아프냐? 그 중에서도 성지합창단 제외해놓고 왜그 4일 안에 항상 코트는 그 안에 무슨 일이 있고 변수가 그 안에 작용을 하고 아프고 무슨 일이 생기고 심경 변화를 겪고 뭐 멘탈이 나가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굉장히 좀 의도적으로 그렇게 저를 또 이제 모함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왜그 4일 안에 아프냐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정말 저도 모르겠고 그게 이제 우연이 아닐 수가 있죠. 예. 우연이 아닐 수가 있죠, 여러분 생각. 근데 저는 정말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잠재된 무의식의 발현이랄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리고 말이야 그뭐 찡찡선이 그분이 아니 씨발 얼굴 한번 그때 뭐 아미소 때 한번 보고 그랬는데 씨발 뭐 남의 그 지코 형님네 방송에서 뭐 코트 망했습니다 뭐 어쨌습니다 하면서 뭐 그런 걸 해갖고 내가 그거 관련으로 좀저 제보를 좀 받았어요. 그왜 그러시는 겁니까 저한테? 예? 아니 씨발 열받게 하지 마십시오 찡찡 서은인지 예
저 분인지 왜 씨발 일면식도 없는데 언급을 하고 방송이 망했는데 씨발 뭐 지가 보태줬어 어쨌어. 왜 탑이 비하를 하면 안 되죠? 아니 그 아니 나한테 하는 말이야? 예, 그분이 탑이 비하를 한 거죠, 형님. 그럼 아까 왜 그래 방송을 예전에는 그런 게 이제 뭐 방방바로 여겨지고 그랬는데. 친하지도 않은데. 아니 뭐 친해도 그런 얘기는 사실 잘안 하지. 사실 뭐 BJ들이 다 어떤 경쟁 관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 또 굉장히 여러 그런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그러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겪어봤으면은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안 돼요. 사실 저도 이제 제가 사실은 그런 업보를 제가 쌓아봤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입으로 흥한 자 입으로 망한다고. 저도 그래서 예전에 남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얘기하는 그런 타입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 지금 이제 제가 뭐좀 욕을 한다. 그러면은 뭐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만 욕을 하죠. 예. 누가 봐도 악당인 그런 막뭐 칼부림 사건 이런 거나 뭐 대상으로 이제 저기를 하지. 예. 아무튼 뭐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저기 하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몰랐으면 뭐난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나한테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 더 싫어. 왜 나한테 전달을 해 줘 가지고 내가 모르고 그냥 지나갔으면 되는 건데 왜 괜히 그런 소식을 접하게 가지고 그런 뭔가 누군가 나를 욕해서 뭐 좋은 것도 아닌데 그거를 내가 굳이 찾아서 뭐 듣거나 보거나 해 가지고 그 증거를 보면서 괜히 쓸데없이 내가 휴가를 보내고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그 일상을 보내는 데 있어서 그런 좀 조그마한 스트레스도 받기 싫은 법인데 저는 좀 이제 일상이랑 또 방송이랑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구분해 놓고 쉴 때는 이제 확 쉬는 느낌이라서 아예 방송 쪽은 쳐다도 안 봐요. 예. 그런 느낌인데 거기다가 이제 뭐 타지역 가가지고 이제 유튜브 찍고 이제 뭐 그러고 열심히 살라고 아둥바둥 하고 있는데 뭐 망했네 어쨌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씨발 같은 동료 BJ로서 이렇게 왜 그렇게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뭐 전혀 그냥 너무 일면식도 없는 예전이야 뭐 그런 것들이 뭐 재미로 받아들여졌지만은 지금은 이제 좀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그래서 나는 사실 아유 그니까 뭐라 해야 되지? 측은지심이라기보다는 좀 좀 그래요. 아무튼간에 나좀 말을 아끼고 싶네요. 왜냐면 똑같이 그렇게 하면은 나도 똑같은 사람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제가 아무튼 뭐 그런 쪽으로는 얘기를 좀안 하고 싶어요. 아 씨발. 그왜 말을 전달해 준 사람들이 더 나빠. 왜 그런 얘기를 전달해 줘 갖고 아, 뭐야. 예. 아니야, 뭐 욕을 대신해줘. 근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욕해서 뭐또 무슨 또 잡음이 생기겠어.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이제 그. 그냥 이거는 이제 그.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저도 이제 사실 나이 먹고 누구랑 이렇게 뭐 설전을 벌이고 이런 것도 진짜 싫은데. 그냥 한 번만 더 언급하면은 예 저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예요. 아무튼 뭐 그것만 말씀을 좀 드리고 아이 씨발 너무 기분이 나빴지 사실. 아니 또뭐 뭐야 뭐한번 아니 내가 잘못했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억울하더라고. 그런 약간 좀 옛날 임방결식 방송은 이제 안 하지. 그런 거 해가지고 업보 쌓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예. 아무튼 뭐한 번만 더 그러면은 그동안 뭐 언급했던 거를 갖다가 보여주면서 나름대로 저도
이제 제가 욕할 정당성을 찾아가지고 예, 시원하게 욕을 해드리겠습니다. 욕을 참 잘해요, 제가. 근데 안 하는 거죠. 그런 일로는 창피하기도 하고 나이도 먹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욕은 토크온 같은 거에서 할 때나 그냥 쓰는 거지. 예, 제가 토크온 할때 제외하고서는 욕을 잘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가끔씩 열받을 때 빼고는 건들지 마세요, 진짜. 언급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지. 각자 자기 거 하면 돼. 근데 자꾸 이제 뭐, 씨발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아무튼 좀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별 얘기 아니긴 한데, 별 얘기 아니긴 한데 이제 뭐좀잘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내가 무슨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욕 먹어야 되는 존재는 아니잖아, 내가. 그렇지 않아?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또 다른 친구가 또 사고가 또 났어요. 내가 참 우리방 단톡방 이름을 바꾸길 참 잘했다. 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타지마 주거였잖아. 근데 만약에 이런 사고로 누군가가 죽어, 그러면은 뭔가 찝찝하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저 ROR, 예, Lazy of Rider, 그래서 ROR, 예, 분노한 뭐 라이더 뭐 이런 뜻이고, 지금 93명 있고 지금 아예 잠가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 해놓고 바꾸길 참 잘했어. 이 안에서 자꾸 막 사고 나고 막 진짜 큰 사고 나고 그러면은 저런 것들도 좀 뭔가 부정 타는 거니까 그런 거야. 그렇지, 라이더의 분노 뭐 이런 거지 뭐. 그냥 지을 거 없어가지고 영어 알파벳으로 세 글자 정도 딱딱딱 들어가면 이쁘잖아.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런 거. USA처럼, 그렇지. U.S.A. 이런 것처럼, 이렇게 A 이렇게가 된 것처럼 그 이니셜 대문자로. 이니셜의 약어를 만들고 싶은데 그 약어의 디자인이 좀 뭔가 이뻤으면 좋겠어갖고, AFK처럼. 그렇지, RIP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ROR 이쁘잖아. 저거 ROR로 이제 티셔츠 해가지고 그냥 여기다 조그맣게 ROR 이렇게 딱 박아서 팀복 같은 거 맞춰도 아주 이쁘죠. ROR 무슨 뜻일까? 궁금해할 거 아니야. LOL처럼, 그렇지. 그래서 이런 그 오픈 채팅 이제 그 커버가 이렇게 생겼어. Lazy of Rider. 저기 이제 티셔츠 저것들 좀 바꿨으면 좋겠네. 그럼 네가 바꿔. 그거는 원본을 주시면 바꿔요. 네가 바꾸세요. 아, 난또 탄수화물 줄이기에 실패해 버렸다. 정확하게 9시 한 40분, 50분? 그때 이제 배가 확 고프더라고요.
낮에 한 5시 좀 넘어갖고 집에 도착해가지고 완전 세아랑 나랑 둘다 녹초돼가지고 엄청 더웠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잤는데, 이제 딱한 4시간, 5시간 자고 딱 일어나니까 9시 좀 넘었더라고. 그래서 출출해가지고 신라면 레드를 2개를 까갖고, 끓이고 거기다가 삼각김밥, 전보 사이즈. 1800원짜리, 1700원짜리 삼각김밥이었나? 뭐 요즘 삼각김밥이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그거랑, 그 신라면 레드 2개랑, 그거랑 이제 또 소세지, 청양 소세지 그거 하나 해가지고 그렇게 먹었네. 엄청나게 탄수화물 섭취했더니 지금 혈당이 오르는지 목이 무지하게 마르네. 짜게 먹었어, 그리고. 정확하게 내가 신라면 레드 리뷰 방송했던 날로 이후로 신라면 레드를 지금 몇개 먹었냐면 6개 먹었어. 그게 불과 일요일이었어. 일요일 날 성지합창단 끝나고 신라면 레드를 끓여 먹었지.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3, 4일 동안 3일 동안 신라면 레드를 6개 정도를 먹었다. 거의 뭐 끼니마다 하루에 한번 이상 먹었다라는 거지. 내가 말했잖아. 함박스를 랄프한테 시키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 뭔가 하나 먹으면 난 질릴 때까지 먹어버려야 돼. 그래서 약간 그 소울류 게임 같은 거 하면 이제 막 보스 공략해갖고 나중에 패턴 다 외우고 이제 그냥 눈 감고도 깨고 약간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뭔가 하나 메뉴가 꽂히면 그거를 공략을 해갖고 그냥 이제 나중에 시시해질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파고드는 성격이 있어요. 예. 올 여름 무엇을 정복했느냐? 올 여름은 콩국수를 정복하고, 왜냐면 올 여름에만 콩국수 한 진짜 거짓말 아니야? 30만 원 시켜 먹었을걸? 콩국수 그리고 저 신라면 레드. 다 밀가루 위주의 그런 음식들이라서 아좀 자제해야 되는데. 그리고 브라텐이 있겠네. 브라텐으로 진짜 오지게 해먹었잖아. 마일이어서 오고. 치킨을 왜안 좋아하냐고. 치킨을 안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건강관리 있죠. 중요. 치킨을 안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일단 너무 자극적이고 금방 질려. 금방 질려버려. 그런 좀 단점이 있다. 단점이 있다. 이번에 그 강릉 가서 무슨 영상을 찍고 왔냐면, 대충 뭐 그냥 살짝 미리 보기만 보여드린다면, 그냥 뭐 이제 라이딩 영상인데 아주 그 고프로로 촬영을 해갖고 영상미가. 근데 어딜 가든 낭만이다. 낚시에 긍정적 마인드. 이건 그냥 프리뷰 영상. 화질이 좋은 건 아니야. 우리가 기존에 가던 곳이 아니라 숙소를 찍어서 평소에 가는 약간 좀 굉장히 힐링 영상 느낌으로
찍었어요. 오, 앞에 나 꽃 떨어진 거 개이뻐. 오. 우와. 우리 서킷으로 했어. 오우 쉣. 나 이제 무릎 꿇을 것 같아. 이게 게임을 해서 그래. 야, 이런 거 위험하다. 박스. 누가 쓰레기 봐. 아, 씨발. 이런 거 진짜 위험한 것 같아. 여기 길이 안 좋네. 안 좋은 것보다 누가 쓰레기를 존나 버릴 것 같네. 이쁘더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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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때만큼은 알프스지. 와, 미쳤는데 여기? 16,000원 주고 잡은 저희의 숙소입니다. 저희가 그럼 그네에다 지도록 하죠. 빅토리아 펜션 버텍. 2017년에 좋은 숙박으로 지정이 됐었네. 근데 뭐 야누자 평점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만 얼마? 이거 못 참지. 그럼 그럼. 자, 짐 꺼내고 숙소. 이런 느낌으로 좀 명상을 찍으러 갔었어요. 예. 유튜브 찍으러 갔죠. 예. 구라가 아니라 숙소가 15,229원에 그 뭐냐 대실 5시간? 원래 25,000원인데 네이버 페이까지 해갖고 매겨갖고 대실 5시간에 25,000원. 개싸잖아. 맞지? 평신라면 더레드 불닭보다 매운? 아니 그 정도는 아님. 그 정도는 아님. 요게 영상미가 지려. 구독자들이 좋아하겠다. 그니까요. 힐링된 다음.
뭐 한 요 정도. 예. 아 존나 짜게 먹었다. 뭐 이거 UAD 폭로 이거 말하는 거야? 아까부터 계속 폭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뭔데? 좀 충격적일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댓글들 많이 달렸냐? 어 별로 좋은 얘기도 아니구만. 예. 이 새끼들아. 응? 뭔 얘긴데? 별 얘기 아니야. 그리고 개인사 같은 건데 뭐 본인이 폭로했다고 할지라도 이런 걸로는 안 떠드는 것이 맞다. 에, 뭐 속 시끄러운 얘기지만 존나 딥한 이야기야? 세 줄 요약 없냐? 요즘 요약충들이 많아. 우리 그 저 카페에 보니까는 살짝 글이 한 다섯 줄 이상이면은 세 줄 요약 없냐 이러더라고. 그래 그 저 뭐 좀 뭐 좋은 얘기도 아닌 것 같구만. 슬쩍 보니까 뭐 그런 게 있네. 에헤이 아기 봉준아 그런 얘기를 왜 하냐. 그래 알겠다. 그래 아이 뭐 겁나 지금 뭐 저 글 올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뭐야? 잠깐 새로 고치고 하니까 조회수 존나 올라가 있는데? 이 새끼들 순식간에 아니 이거 아까 3400 아니었냐? 확인하기 전에 랄프야? 근데 방금 이거 클릭하기 전에 3400인가 조회수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 검색해가지고 계속 들어오니까 맨 위에 뜰 걸 나와? 아니 그 글을 클릭했다가 그 글에서 나왔어. 그럼 이전 화면으로 가지면서 새로 고침 되면서 이 새로 고침이라는 게 뭐야? 가장 내가 이제 그 새로 고침을 하면서 최근 화면을 딱 띄워주는 거잖아. 최근 데이터를. 근데 순식간에 이렇게 올라가 버려. 초에 한 10개씩 올라갔대. 지금 다 지금 F5 누르니까 또 조회수 100이 더 올라갔네. M이 누구야? 그 프로게이머라는 사람 말하는 거야? 프로게이머인데 뭐 방송을 한다고? 예. 아, 둘 다 스트리머야? 아니 뭐 BJ야? 예. 아, 같은 플랫폼? 예. Fucking shit. 아. 넘어가시죠. 아니 근데 이건 뭐 다 이미 이런 것들은 지금 이미 뭐 사람들이 다 알고 있겠지. 다 알고 있어요. 뭐 건강을 챙기셨으면 좋겠다. 뭐 어찌됐거나 뭐 관련 일도 없고 일면식도 없고 뭐 그러지만은 뭐 안타까운 이야기인 것 같고
그 제가 해줄 코멘트는 건강을 좀 챙기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날짜를 보니까 아이고야. 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첫 100개죠? 예. 기모링, 기모링. 감사합니다. 아무거나 하는 거야, 그냥. 예. 그러니까요. 별풍선 개수가 이게 뭐예요? 왜 부배형 얘기를 하세요, 갑자기. 또, 저, 뭐야, 아프리카 왔다고 그거 봤는데. 그거를 왜 나랑 합방하라 그래. 관련 일도 없는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둘이 뭐가 결이 비슷해, 이 돌대가리 심멍청한 미친 음흉하고 음침한 개병신아. 저 새끼 말이야, 뭔가 뭐가 결이 비슷해야 돼. 미친 새끼가. 반응은 좀 안 됩니다. 어제 저와 나눈 얘기를 잊으신 것 같아요, 형님. 아니 근데 뭐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부배형님이 모자란 사람은 아니지만 그 부배형님이 뭔가 좀 유아태행적인 뭔가 그런 그 밈 같은 거에 많잖아. 그게 나랑 무슨 연관이 있다고 지금 자꾸 엮는 거야? 나 그게 기분이 좀 안 좋아. 어. 왜? 왜 그걸 엮는 거야? 어. 기분이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내가 아무리 자기가 나를 하고 생각을 해봐도 내가 뭐 유아태행적인 그런 뭔가 그게 있나? 아니 뭐 이어질 만한 같이 이게 될 만한 게 뭐가 있나? 아 물론 예전에 뭐 그냥 뭐 코트를 웃겨라 그런 소재로 몇 번 이렇게 나왔었던 적이 있고, 한때 부배 형님의 그 밈이 유튜브에 좀 이렇게 떠돌았을 때도 있었고, 그런 거는 나도 알고 있고 그런 거를 인지를 하고 있고 뭐 재밌다고 생각을 해. 근데 뭐가 웃기다는 건지, 아니 뭐가 어떤 부분에서 연관을 짓는 건지. 예. 어. 아 성대모사 부배배 빵빵 이런 거. 어. 그래 내가 사실 뭐 부배형님 그 예전에 재밌게 그런 게 이제 소비가 좀 될 때 그때 그런 영상 좀 많이 틀고 그랬던 건 알고, 부배형님 영상 보면서 많이 웃었던 거는 이제 알고 있는데. 어 그래요. 아무튼간에 네, 왜 오셨대? 왜 어떻게 하다가 오시게 된 거야? 형님 조심스레 여쭤봐도 될까요? 폭로당하면 어떤 기분인가요? 폭로당하면 어떤 기분이냐? 폭로당하면 올 것이 왔구나라는 기분이 들고, 또 이제 억울한 부분도 많고 세상에다가 해명을 해야 되는데 해명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거센 비난이 이어져서 사실이 아닌 것들도 너무 많은데, 뭐 사실이 아닌 부분들은 이제 법적으로 처분을 받았지. 네. 폭로한 사람이. 그래서 뭐 그냥 그렇게 전과를 남겼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냥 좀 생각을 해요. 네, 그 정도.
비판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답이 됐냐? 이제 나가라.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근 아저씨도 저 뭐야 무면허로 운전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카페에 올라와가지고 그러더라고. 뭐 좀. 형님 곡은 더 안 내시나요? 이제 그게 영상을 빼박으로 이제 남아 버려 갖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 면허 취소 상태에서. 면허 취소 상태에서는 이제 그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운전하는 걸 영상으로 찍었더라고. 뭔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네. 곡을? 무슨 곡을 내?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구만. 요즘 카페나 식당에 가면 형 노래가 많이 나오더라 하는데 그러게 뭐 식당, 카페에서 내 노래 나오는 거를 나는 근데 사실 콧박이들이 주작한 거 같은데 노래를 그러니까 지인네 가게 같은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좀 틀어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영상 찍으면서 가게에서 코트 형 노래 나오네 이런 것처럼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해. 주작 같아 내 노래가. 아니 그런데 들어있긴 하더라. 비 오는 날 듣는 감성 발라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같은 거 그 리스트 같은 거에 내 노래가 좀 몇 개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렇더라. 슬픈 뭐 이별 감성 뭐 이렇게 가지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발라드 뭐 이렇게 가지고 그런데 리스트에 하나하나씩 껴 있는 거는 나도 봤어. 와 카페 성시건 콘서트 갔다 와가지고 인증샷 올렸네. 게스트만 해도 한동준은 누구지 모르겠다. 이재훈, 김종섭, 변진섭, 장혜진, 백지영, 규현, 싸이, 양희은, 조장혁. 진짜 요즘 열일하네. 유튜브도 공연도 방송도 종횡무진 다 하네. 거기다 좀 있으면 이제 앨범도 낸다면서. 제2의 전성기가 찾아왔네 성시경 아저씨는. 먹을 텐데 안녕하세요 성시경이에요. 오늘은요
재능의 노력까지. 성시경 형은 근데 사실 이제 데뷔하면서부터 데뷔곡이 이제 처음처럼이란 노래였는데 약간 진짜 혜성같이 등장했지. 무명 시절이 없었어. 노래도 그렇고 목소리가 그냥 그 당시에 나오는 발라드 부르는 가수들의 음색이랑 전혀 다른 뭔가 되게 잊혀지지 않는. 그때 약간 라디오 세대였거든. 그때 약간 라디오 인터넷 이제 초창기 세대 그럴 때였기 때문에 내가 아마 내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쯤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 처음처럼이란 노래로 그 음악 프로그램이랑 소리바다랑 벅스 뮤직이랑 근데 그때 음악 공짜로 들을 때 저작권 인식이 많이 없었을 때 벅스 뮤직 소리바다 라디오 그리고 이제 진짜 음악 인터넷 방송 인터넷 방송인데 이제 약간 위넴캐스트라 그래갖고 위넴프로 노래 듣는 약간 지금 이제 세이클럽에 40대 50대 아저씨 아줌마들이 DJ 그 그거에 있어가지고 그 낭만이의 뭐라 그러지? 추억 같은 게 있어갖고 아직도 이제 얼굴 안 보이는 라디오 위넴프식의 그 방송이 세이클럽이라는 곳에 아직 남아있지. 거기서 채팅도 치고 신청곡 보내고 약간 옛날 라디오 감성으로 그게 이제 인터넷 방송의 시초였어. 그때쯤에 성시경 노래 나왔었지. 나도 옛날에 신청곡 그거 많이 틀어주고 했는데 성시경 노래 근데 약간 세기말 감성 2000년 딱 그때쯤이어갖고 화상 채팅 이런 것도 막 확 선풍적인 그 인기를 끌고 그럴 각광받던 그런 시대였어갖고 인터넷이 확 이제 붐이 일어나던 딱 그 시절이어갖고 그때 이제 성시경 아저씨 노래가 나왔었지. 처음처럼. 난 그때도 방송했어.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방송했지. 그때 거기 출신이 많아. 그 인터넷 세이클럽 방송 출신 버디버디에서도 가능했었는데 김이부 누나랑 몇몇 그 옛날 초창기 1세대 BJ들은 거기 출신이 은근히 있었지. 세이클럽 위넴프 존나 옛날이지. 그때가 노래했었지. 노래도 하고 그랬었지. 저는 1세대는 아니죠. 냉정하게. 코트형 성시경 내게 오는 게 되게 좋지 않나요? 내게 오는 길은 이제 굉장히 좀 히트친 노래 첫 히트였지. 어떻게 보면 처음처럼도 좋긴 했는데 모르는 사람 많았고 내게 오는 길, 미소천사, 그리고 저기 그대가 보이네요 오늘도 같은 시간이죠 언제나 조금 젖은 머리를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노래들 계속 냈지. 희재 두 사람 거리에서 나나보는 너 내 사랑인 너 견디기에 맞아 넌 감동이었어. 지금 히트곡이 몇 개야. 대박이지. 눈물 편지 진짜 딩고 프리스타일 같은 데 나오면 딩고 뮤직에 저 히트곡들 부르는 딩고 킬링벌스 요거 영상을 보면은 진짜 성시경 노래는 거의 다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조회수도 탑3 안에 들어가고 진짜 국민 발라더지. 국민 발라더. 명실상부 국민 발라더. 다음 세대 발라더는 누구일 것 같은 박재정, 정승환 중에 사실 다음 세대 발라더는 없을 거야.
발라드 시장이 진짜 쉽지 않거든. 발라드 시장이 너무 죽어갖고 안 나오지. 망했어 발라드 시장.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은 발라드 퀸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발라드 가수들이 앨범을 잘 내기를 꺼려하고 부담스러워해. 왜냐면은 될 수 있을까? 이거 약간 미지수거든. 예전에는 앨범을 낼 때 정규 앨범을 내는 그런 좀 뭔가 그런 심혈, 앨범 작업에 좀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이는 그런 가수들이 있어. 뭐 김동률이라든지 약간 좀 팬층도 많이, 이제 고정 팬층도 확실한 그런 부류들. 근데 이제 오랜만에 앨범을 내려고 딱 냈는데 차트인을 못하는 거지. 100위권도 못 들어가고. 엄청난 충격인 거지. 백지영님도 그랬잖아. 백지영님도 그랬고. 지금 발라드 앨범이 나와서 차트인 하기 개빡세. 힘들어. 아이돌 노래가 대세가 아니라, 내 생각인데, 카페 안 그래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 발라드 시장이 죽은 이유, 발라드 시장이 죽어버린 이유. 코트라는 분이 잘 올려주셨네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이제 발라드의 장점이지. 그래서 옛날 노래들이 지금 계속 리메이크 되고 있고, 재뭐한다고 재탄생? 아니? 재활용? 아니? 재평가? 같은 느낌으로? 나는 발라드 시장이 왜 망했냐고 생각을 하냐면, 팝송 때문인 것 같아. 팝송. 사람들이 듣는 귀가 높아지고 견문이 엄청 넓어져서, 나는 그래서 이제 발라드 들을 바에 팝 듣는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 좀 발라드가 팝 듣는 사람, 팝 쪽으로 옮겨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좀 타격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 팝 듣는 사람 개많지. 왜냐면은 장르도 굉장히 다양하고, 솔직히 나 같아도 발라드 듣느니 팝 들어. 팝은 옛날에 매니아층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영어 보급률도 좀 이제 높고, 또 이제 내한 공연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글로벌화 돼서 그런지, 좀 이제 팝을 듣는 사람, 팝이 좀 많이 가까워졌어, 대중들한테. 그지? 그러니까 이제 뭐, 내한 공연 오기도 하고, 그 내한 공연, 즐기고 막 그러잖아. 사실 그래서 팝한테 좀 많이 좀 뚜까 맞은 게 아닌가. 진짜 그도 그럴 게, 아이돌 음악이 대세라고 해도 그 아이돌 음악 자체가 팝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잖아. 그런 거 보면 K-팝 문화가 또 있고, 팝 때문에 좀 발라드가 많이 침체된 것 같긴 해. 옛날에 이제 매니아층들이 많았다면, 지금 이제 좋은 것들은 다 공유하는 시대가 돼버리다 보니까, 좋은 거는 나만 할 수 없지. 그래가지고 막 남들도 들으라고 리스트 막 짜가지고 이제 올렸는데, 그게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 통해갖고 유튜브 뮤직에서 막 그런 사람들 거 재생되고 하다 보면, 오 이거 뭐야 씨, 존나 존나 좋은데, 차 가던 차 신호 받을 때 잠깐 딱 보고, 야 좋다 이거, 좋아요 뭐 딱 누르면은 나중에 그 리스트들 쫙 뽑아가지고 다시 들을 수 있잖아.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발라드가 사실 설 자리가 없다. 그래가지고 뭐 사실 뭐 정말 가창력 내노라는 그런 남자 보컬 가창력, 이만별님, 신용재님, 저 누구냐
허강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임만용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하는데도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 해피니스인가 그 약간 좀 축가 느낌 나게 해가지고 셋이서 기량 제대로 뽐낸 그 노래가 있는데 셋이서 뭉쳤는데도 뮤직비디오가 조회수가 10만도 안 넘어. 그러니까는 참 어려운 것 같아. 그렇지 않니? 응? 맞습니다. 지답하십니다. 너한테 한 말 아니야. 왜 너가 대답하니? 저한테 물어봐 말한 말씀. 너한테 한 거 아니야. 난 내가 화면을 보고 얘기하는 거는 시청자들이랑 소통을 하는 거야. 왜 자꾸 너가 그 방청객에서 얘기를 하냐? 네. 저한테 하신 줄 알았어요. 너 네 방에서 방송 볼래 그냥? 예? 너 네 방에서 일할래 그냥? 뒤에 백그라운드에 안 나올래 너 그냥? 오히려 좋죠 저는. 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야? 1인 시청자인가? 아이스크림 하나 가온나. 존댓말로 그렇지 않아요 하면 시청자분들은 다 아이 거 좀 말 많네. 왜 이렇게 말이 많냐. 뭐 드릴까요? 그 씨발 말 참 많아. 더위 사냥이요? 그래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별풍선을 다들 안 쏘시고 쳐 빠개면서 내 얘기만 듣고 있으니까. 이 라디오 시청자들도 아니고 보이는 라디오야 이게? 어? 내 뭐 DJ고 여러분들이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는 거야? 어? 이게 라디오 지금 뭐 97.8MHz야? 이 개놈 새끼들이. 아 욕 줄이기로 했지? 예. 줄여야겠다. 나 욕 좀 안 하게 여러분들. 쏠 건 좀 쏘고 봅시다. 예? 방구석에서 그렇게 어? 빠개는 거는 나도 하겠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형님 뭐 몇 년차 팬이에요 뭐 안 하세요 뭐 안 하세요 닥치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조금 네 소비를 좀 합시다. 예? 안 그렇습니까? 제가 뭐 오늘 저 3일 휴방하고 와서 오늘 컨디션도 좋은데 말이죠. 빨리 다들 좀 쌈짓돈 좀 꼬깃꼬깃 감추고 있는 쌈짓돈 좀 빠르게 좀 풀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예 이러다 정말 죽겠습니다. 빨리 좀 풀어보십시오. 예. 자 지금부터 호명하는 인원들은 아 우리 아 우리 채원이 아 이거 좀 배에서 좀 그만 아유 우리 또 현빈이 고맙다. 안 되겠다. 지금부터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시청률 납부 안 하신 분들 목록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트 이제 팬닉단 우리 팬님 우리 행운이 채원이는 납부했고 달빛이는 오늘 100개 납부 안 했네. 청년이 하고 세링이 하고 코순이는 뭐 바이크 방송 때 좀 쏘긴 했는데 오늘 정도 100개 정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피터팬이는 카페에서도 자주 보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100개 정도 쏘는 거 좋을 것 같고 마이리도 좀 쏠 때 되지 않았냐? 그리고 BME는 저번에 뭐 쏘고 그랬던 거 아는데 BME도 조금 저 납부를 좀 하는 방향으로 좀 가자. 그래 행운이 예 코트님 구찌춤 몇 개예요? 몇 개 준비해 몇 개 주실 수 있는데요? 몇 개 주실 수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합시다. 예
오늘 방송하는 동안 원하시는 시간대에 제가 시키는 걸 잘 해드릴 테니까 세 가지 정도 해드릴 테니까 첫 번째는 구찌쯤을 추기 하고 나머지 두 개는 뭐 알아서 예 뭐 이거 보고 싶어 저거 보고 싶어 하면은 그거 얘기해 주시면 할게요. 컨텐츠가 아니라 약간 좀 단발성으로 예 해달라는 거 해드릴게요. 네. 오늘 먹방 있나요? 먹방 하고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아유 달빛이가 달빛이 고맙고 시청료 4개 형 키키예요. 고마워. 그래 시누아 말섹스 그래 우리 BM이 고맙고 아이고 농노형님 농노형님 감사합니다. 17번 기모링 감사합니다. 아 우리 코순이도 기모링 아 청년이 고마워. 아 이거 좀 개에서 좀 그만하고 풍 좀 쏴. 확실히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 짜니까 그래도 빠르게 예, 청계를 받아 보았네요. 남 이제 이때 안 쏘신 나머지 분들은 양심이 출타한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무료충들. 예. 코트형 재밌어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우리 비응신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오늘 오셨네 500개 그 돈 맞는 친구분은 안 데리고 왔어요? 그분은 요즘 잘 안 보이시네. 네. 그분 올 때가 좋았는데 친구 데리고 왔고 야 너 이 방에 만 개 싸라 그 만 개 쌌잖아. 아주 좋았어요. 오로왕님 맞아 여러분들도 돈 많은 친구 있으면 여기로 데리고 와라. 돈 많은 친구들 있으면 어 야 내 은밀한 취미 하나 알려줄게. 노래하는 코트라는 사람인데 어 이 사람 알아. 어떻게 알아? 아 뭐 한 1년 전에 뭐 유튜브 쇼츠 같은 거에서 가지고 막 티셔츠 찍고 젖꼭지 내밀고 소리 지르고 그러던데. 맞아 그 사람 맞아. 이 사람 방송 보냐? 여기다 좀 쏴라. 알겠죠? 예. 진심 라이브 친구라도 형 방송 본다 그럼 바로 손절당해요. 인생 망해. 자존감 개 낮은 새끼. 친구한테 손절당할까봐 나 이거 한다 저거 한다 말도 못하고 씨발 뭐 범죄냐? 저런 비응신 같은 새끼. 별것도 아닌 걸로. 그냥 밈 같은 거지.
아프다고 쉰다고 한 사람 치고 병원도 안 갔는데 멀쩡하시네요, 거드님. 그냥 쉬고 싶으시면 쉰다 하시지. 변병인 거 자기도 알고 있으면서 월화 휴방 땐 뭐 하시고. 그러게요. 근데요, 내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우리 시청자분께서 뭘 잘 모르시고 하는 말 같아서요. 예. 세상을 너무 호락호락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말이죠.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충고 하나 해드리자면, 그 아가리 조심하세요. 아시겠어요? 쥐도 새도 모르게, 예, 사라지는 수가 있으니까요. 예. 아이고, 맞습니다. 17일만 모아봅니다. 그냥 긁으려고 하는 채팅이니까 별로 화 안 나죠. 아, 주이유랑 글램핑 간다고 한 거, 그게 이번에 올린 영상의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안 가려고요. 존나, 이건 솔직히 뇌절이었어. 학벌 따윈 중요하지 않은 그곳, 딱 그 저 영상만 올라가는 게 나았어. 저걸 2부작으로 할 필요가 없었어. 주유랑 방송했던 거는 딱 하나만 편집해갖고 거기다 다 때려 넣었어야 됐어. 굳이 두 개로 쪼개갖고 올린 게 잘못이야. 조회수 안 나온 거 보고 너무 화가 나더라. 더 쫙쫙 빨아먹어주면 안 될까?